자, 묘원의 갑목이에요. 양인격이죠. 네, 양인격. 양인격은 칼든 자다. 한 가지 재주는 있다. 묘원은 아직 추울 때예요. 초봄이죠. 아직 안 벌어졌어. 근데 이제 사주가 조금 빨리 가요. 아직 진월이나 돼야 이제 싹이 나오고 벌어지고 하는데, 근데 천간에도 병금신금이 있어서 아직 추워요. 이 나무가 싹이 잘리죠. 설이 맞았어요. 설이 맞으면 싹이 얼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싹이 나오면 안 돼. 아직 이때 싹이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병화 있으면 싹이 나와도 돼. 따뜻하니까. 근데 초년대운에 신사임으로 갔네요. 다행히. 하늘은 추웠지만 밑에는 따뜻했다. 땅은 따뜻했다. 그거는 뭐냐면 햇살이 비쳤다도 되고 이렇게 이렇게 덮어줬다도 되고 보온을 해줬다도 되고 어쨌거나 태양을 봐서 좋았어요. 사주에서도 경오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오화가 있고 여기에도 미토가 있고 춥지는 않다. 그래도 조우가 맞았다. 간신히. 간신히 조우가 맞았다. 묘수라부로 화를 했어요. 묘수라부로 화를 만들어서 화기가 그래도 좀 있다. 그러하나 천간에 병화가 뜨면 이 갑목이 꽃을 피기 때문에 꽃을 피기도 하고 경신금을 막아주기도 하고 화극금 관살을 막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좋다. 일단 병화가 있었으면 좋겠다가 제가 이 사주에서 그냥 하는 얘기인데 초년운이 병화로 갔어요. 사오미로 갔어요. 오화가 있었고 자 왜 병화를 기다리느냐. 갑목이 꽃이 핀다. 이거를 우리가 유식하게 얘기하면 목화통명. 그래서 예. 자 목화통명하면 뭐가 좋냐면 문장 학문이 빛남. 그쵸. 네. 목화통명을 하려면 수가 있으면 더 좋죠. 수와 화가 빛나면 수화가 있네 있었네요. 그래서 공부를 좀 했지 않았을까. 아드님이세요? 네. 네 공부 좀 잘했죠. 네. 네. 대졸자, 대학원 졸인가요? 한의사예요. 그쵸? 네. 아우, 좋아. 아우. 결혼도 안 했습니다. 아, 미혼이에요, 아직? 33살인데 개묘년에 미혼이구나. 네. 개묘, 갑진. 내년이네요, 갑진. 예, 네, 내년에 결혼해요. 네. 갑진 아니면 을사인데 제가 볼 때는 갑진에 할 것 같아요. 내년에 네 올 겨울 정도 만나서 올 가을 가을 겨울 올 병진 정사 무오 김희에 만나겠구나. 올 6월 정도 만날 것 같아요. 네 김희월 네 김희월에 만나서 내년에 결혼할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이사주에서 특이한 점은 우리가 또 공부 차원에서 봐야죠. 이제 사주는 다 봤으니까 궁금한 건 풀었어요. 관살이 혼잡되어 있어요. 네. 관살 혼잡을 어떻게 통변할까요? 요즘에는 옛날 이제 여자 팔자에서 관살 혼잡 뭐 두 번 결혼에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여자 팔자든 남자 팔자든 관살 혼잡은 요즘엔 여성들이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성의 지위가 높아졌고 사회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관살이 혼잡되어 있다. 직장과 가정을 병행한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관살이 혼잡되어 있으면 죽으라고 일한다. 일 너무 잘해요. 이 사람은 일 잘해요. 그리고 묘수랍이 있잖아요. 묘수랍이 화로 변하기도 하지만 묘수랍은 춘추합이에요. 침 잘 나요. 한의사니까 얘도 침이죠. 예, 얘도 침인데 묘수랍도 있어요. 그래서 침 잘 나요. 춘추합. 소문 났어요. 맞아요. 잘 해요. 운의 흐름도 좋고, 제다 신약은 제다 신약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다 신약이 아닌 게, 이런 사주는 제왕, 관왕.
여기가 관 저기 본인이죠. 양인격이잖아요. 자, 양인 걸록들은 반드시 관을 봐야 해요. 양인 걸록들은 안 그러면 관이 없으면 관이 없이 양인 걸록만 있으면 지 맘대로만 하려고 해요. 누구 말도 안 들어. 그나마 관살이 조금 조절을 해주는 거고 법에 맞게 그래도 이치에 맞게 하려고 하는 건데 관살을 양쪽에 봤잖아요. 이거를 이겨낼 능력이 충분하다고. 그리고 이 관살이 있는데 오화가 또 있잖아요. 식상. 여기서는 상관이지만 식신 역할을 하기도 하죠. 화극금을 하죠. 그래서 이 경금은 관살은 관살은 역할을 잘 못해요. 그리고 정관이 정관은 미토에 앉아 있어서 미토도 더운 토예요. 그래서 얘도 그다지 힘이 없어. 그 사주 팔자 자체가 그냥 무난하게 그렇게 힘도 안 들이게 그냥 모든 게 좀 이루어지는 좋은 사주네요. 예, 편하게 잘 흘러간다. 저절로 되는 것 같은 어려움을 그냥 알아서 막아주고 있잖아요. 저절로 되는 것 같은 건강은 양인격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건강해요. 양인격들은 그냥 에너지가 본인 에너지가 강하니까. 그리고 오화 예, 초년에 경진대운에 경금이 떴으니까 아직 애긴데 네. 경금이 떴으니까 그 사주에 지금 인성이 없어요. 네. 무인성이에요. 수가 없잖아요. 어디에도 지장간에도 없어요. 엄마하고 인연이 좀 약한 거죠. 근데 양인격들은 자기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인성이 필요 없어. 쟤를 깔리긴 했지만 와이프 말을 듣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 제가 진토가 아니잖아. 술토잖아. 간목한테 제일 좋은 거는 묘월이잖아요. 묘월 간목한테 제일 좋은 토는 진토죠. 진토예요. 그래서 술토여서 그다지 부인 말만 듣진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셔요. 자기 뜻대로 하지 누구 말을 듣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엄마 말도 안 듣지만 부인 말도 안 들어. 자기 주장대로 해요. 그러니까 뭐 누구 말을 듣나 뭐 부인 말만 듣고 엄마는 무시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어쨌거나 인성이 들어오면 요 관들을 이제 식상으로 지금은 화극금을 하고 있지만 제일 좋은 방법은 인성으로 설화시키는 방법이잖아요. 금생수, 수생목으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사주는 인수가 용신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거고 엄마한테 잘 안 하는 것 같지만 엄마 생각 많이 하고 용신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잘하죠? 네, 그럼 됐지 뭐.